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폭풍전야 증시. 오늘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이분이 잘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영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이따가 짚어주시겠지만 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오늘 시장에 큰 네. 의미를 부여하냐고요? 매일 시장은 큰 의미를 부여해야죠. 그날 그날 뭐 다 거래를 하는 고객이 있고 네. 고객이 있는데 큰 의미를 모든 시장은 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 세상에 태도가 다르십니다. 태도. 시장을 대하는 태도, 투자자를 대하는 태도. 전 멀었어요. 저는 오늘 사실 눈치 보기 장세라고 생각을 해서 네.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뭐 쉬는 것도 전략이고요. 쉬는 것도 전략이다. 네, 현금도 포트폴리오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시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이 좋았냐 나빴냐 뭐 그 정도의 차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의미가 가득했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0.87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좀 빠졌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좀 빠졌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경계감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습니다. 네. 포지션 때문에 약간 빠진 것도 있다는 점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실적 발표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변곡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침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플러스권으로 강보합 정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계열 대형 IT,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플러스권 시작했고 화학과 자동차 부품 타이어 그리고 증권은행 보험, 지유사, 건설과 엔터 미디어, 조선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엔젤 산업, 웹툰, 뭐 원격 진료, 뉴럴링크 등의 테마군이 강세 보였는데 개장 후 10분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 전환했고 선물 매수 규모 확대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서 재차 조종세 전환으로 나타났고 시장이 조종세 나타나는 가운데 PNT나 한화기술, CIS 등의 2차전지 장비주가 막 급등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반도체 소부장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또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는 뚜렷한 주도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 증시 빅테크 약세 영향에 상방이 제한됐고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등의 이벤트 대기 속에 관망 심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헬스케어나 엔터 강세 속에 에코프로 그룹주 약세가 지수 상승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제안했다 볼 수 있고요. 엔캠 강세 이후에 나노 신소재, 윤석 FNC 등 2차전지 소부장으로 또 수급이 다소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AI 반도체 개발 소식과 저크버그 관련된 방안 소식 등에 이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강세 보이기도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변동성이 코스닥 지수에 제법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장중 한때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시가총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 상승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들면서 매물이 또 투매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또 밀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성 오늘 장중에 22% 플러스까지 갔다가 1시간 만에 마이너스 17%까지. 네. 와, 이런 주식 정말 무섭죠. 네,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네, 시가총액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 운수 장비, 운수 창고, 기계가 매수 들어왔고요. 화학,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운송장비 부품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 전기전자, 화학, 금융, 운수창고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정도만 매수가 들어온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 재료는 1차 정점을 좀 넘긴 분위기입니다. 네. 이후에는 저 PBR 관련주 종목별 장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고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점은 지수의 방어 요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 되고 있고 중국은 또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회복 시도를 하고 있죠. 5년물 관련된 LPR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금리 인하폭이 나왔다는 점도 역시 이제 하방을 좀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예, 국내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나빠지는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 하방 지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추세적으로는 아직은 양호한 편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액티브 펀드 중심으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은 현물을 좀 팔긴 했지만 또 선물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빠져나갈 모습은 아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은 두 분은 어떻게 뭐 예상하고 계신지 뭐 이런 거에 전략이 있을까요? 실적 자체보다는 이제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신사업 관련된 몇 개의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신사업 쪽에
어떻게 이제 좀 시장에 좀 깜짝 소식을 전해줄까? 여기에 좀 키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가이던스와 신사업 쪽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실적은 잘 나오겠죠. 실적은 잘 나오는데 네. 주가는 뭐 어제 빠진 것은 이제 약간 경계를 하는 모습들은 역시 미국 시장도 있었다 볼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보면 포지션상 여러 가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관련해서 약간의 삐끗한 뭔가가 나오면 던지겠다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하는 것은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한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게 뭘까요? 엔비디아? 가이던스 이상. 서프라이즈를 서프라이즈 하는 게 잘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서프라이즈를 서프라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네, 새벽에 봐야 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코멘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긴 해야 될 텐데 사실 오늘은 이런 뭐 이슈나 핑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들어온 외국인들 수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급적인 플레이로 조절 받은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가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AGI 반도체 개발 착수 소식 그리고 저커버그가 이재용 회장 회동 조율 소식 등의 반도체 상승입니다. 네 어제 뭐 반도체 관련 설명을 드렸더니 뭐 머리가 하얘가지고 네.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럴 생각입니다. 자 전일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연산의 두뇌 역할을 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착수했다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 개발 조직을 신설했다. 이게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범용 인공지능이 이제 AGI라고 불리는데 이게서 실리콘밸리에 특별 연구 조직을 신설했다. 이렇게 최고 전문가 영입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관련 쪽이 좀 주목을 받았고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커버그는 이르면 이번 달 방한을 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만남을 통해서 AI 반도체 수급을 비롯한 생성형 AI 관련된 사업을 논의할 것이다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AI 쪽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온디바이스 AI 쪽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엿게 이야기될 수 있고 이 인간 지능에 가깝거나 능가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 H135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엔비디아 쪽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한 저커버그 CEO가 윤 대통령 예방도 뭐 조율하고 있다 말은 나오는데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메타는 자체 디자인한 칩을 일부 이제 AI 컴퓨팅 인프라에 투입을 했는데 이때 칩을 리스크 V라고 부릅니다. RISC-V 이게 리스크 V라고 이제 읽는데요.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의 코어텍스와 달리 라이센스료라는 이제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에 메타나 구글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리스크 V를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불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네. 한 종목이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리스크 V 기반의 팹리스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람 테크놀로지에 오늘 영향을 좀 미쳤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리스크 V 죄송합니다. 리스크 V가 아니고 리스크 5네요. 리스크 5. 네, RISC 다시 이제 V로 그게 되는데 그게 5로 읽더라고요. V가 이제 로마 숫자. 그렇죠. 숫자로 네, 네. 이제 5니까 리스크 그렇죠. 5.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5입니다. 리스크 5로 발음되고요. 이게 뭐냐면 축소 명령어 집합 컴퓨터. 이게 이제 RISC 이게 리스크로 불리는데 그런 기반의 개방형 명령어 집합 ISA라고 불리는 거죠. 이거 대부분의 ISA 그러니까 개방형 명령어 집합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그것과 달리 리스크 5는 어떤 목적으로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리스크 5 칩과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이센스라든지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상당히 좀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비용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다음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오늘 이슈가 좀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뉴럴링크의 뇌칩을 이식한 최초의 인간이 완전히 회복됐다 발표했습니다. 이게 생각만으로 마우스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좀 무서운 무섭죠, 이야기도 네. 듭니다. 과거에 이제 이와 비슷한 영화도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조니 뎁이 아마 주연을 했던 영화도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뭐 어떤 했지? AI 쪽에 이렇게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영향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영화는 실패했죠. 흥행이 실패했습니다만 재밌는데
뭐 어쨌든 네, 그런 영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네. 이제 이게 아마 이 환자는 이 개인은 아마 조금 중증 어떤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건강한 개인은 아닐 거고 약간 어떤 환자가 아닐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임상의 문제가 있죠.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최초의 인간이 완전히 회복됐다 발표했기 때문에 좀 무서운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뉴럴링크 관련된 테마가 오늘 좀 움직였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제 삼성전자 차세대 먹거리로 AI 반도체 기술인 이게 뭐냐면 뉴로모틱 AI 칩이라고 있는데 이게 뉴로모틱 AI 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격화한다 삼성전자가 이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뉴로모틱 관련 주로는 이게 네페스 아크 오늘 상한가를 갔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급등했고요. 해당 기술 연구 중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자람 테크놀로지 등이 꼽힌다고 이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AI에는 일반 시스템 반도체보다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특화된 반도체가 사용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세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뉴로모픽이 이 3단계의 AI 반도체 최상위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을 기반으로 하는 게 결국은 시스템 온칩의 궁극적인 방향이 결국은 인간의 뇌를 닮은 뉴로모픽 반도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기존의 CPU와 메모리가 직렬로 연결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뇌와 뉴런과 스냅스로 구성된 것 비슷한 인간 뇌로 구성된 여러 가지 뭐 병렬 네트워크 연산 메모리 이런 것들 통신 기능을 융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뉴로모틱 칩은 인간의 뇌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로모틱 칩이 AI 반도체 중에서 가장 진화된 반도체다. 뭐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싶겠죠. 이렇게 개발을.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했던 네페스 아크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좀 주목을 받았다.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트랜센던스. 트랜센던스가 네, 맞아요. 그 영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돼 있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3E 양산을 아마 3월 달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다. 이게 또 나오다 보니까 또 HBM 이야기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뭐 MUF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네페스 아크라든지 네페스, 그 다음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테크윙 등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이야기 받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오늘도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또 이제 네페스 아크가 상한가 간 이유가 또 있었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엑시노스 관련된 쪽인데 노랗게 된 게 엑시노스 2400입니다. 네. 이 관련된 이게 뭐냐면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자료를 올려주셔서 제가 좀 인용을 해왔는데요. 네. 삼성 엑시노스 2400 칩 성능 테스트 광인데 이게 뭐냐면 골든 리뷰가 발표한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레이 트레이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3D 마크 솔라베이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게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로 가상적인 광원에서 나온 빛이 여러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경로를 추정하면서 각 물체의 모양을 형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추정하는 어떤 그런 기술인데 이 휴대폰 레이 트레이싱 관련된 성능을 테스트하는 3D 마크 솔라베이 테스트 업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밑에 삼성 엑시노트가 이제 노랗게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SD8Gen3가 나와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관련된 그 평가를 하는 어떤 비교를 하는 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비교표인데 이게 이 엑시노스 관련된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이게 보면은 전체 총점이 8642점으로 9.3W의 전력을 소비하고 비교를 위해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겐3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고 전력 소비량도 적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게 나왔다. 그래서 아마 AMD의 그 RDNA3 아키텍처 기반으로 한 X클립스의 940 GPU보다 뛰어난 성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엑시노스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네페스 아크가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네페스 아크가 이 엑시노스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이야기되는 쪽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내 엑시노스 탑재량이 하이엔드 비중 확대가 되고 그 다음 3년 만에 재출시하는 PE 시리즈 탑재 이 부분 때문에 네페스 아크의 실적 개선이 뭐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의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거론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마 네페스 아크가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되고 엑시노스 관련주로는 글쎄요 뭐 시장에서 정확한 관련주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긴 하지만 네. 오늘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엘비세미콘, 두산테스나 등등도 뭐 엑시노스 관련주로서 언급은 되긴 됐는데 뭐 그것보다는 뭐 네페스 아크가 가장 엑시노스 관련주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리포트도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엑시노스 2400은 뭐 성능 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게 진짜 잘 돼야지 파운드리 플러스 앞으로의 그렇죠. 그런 AI 네.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두산테스나 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주로 조금 이제 가르마가 타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엔비디아 쭉 가는 거 보고 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거 보고 네. 어디 쪽에 좀 배팅을 해야지 승률이 좀 높아요? 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명확하게 좀 딱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은 HBM은 이제 뭐 HBM3 정도는 들어간다 말은 나오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잘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3E를 일단 하이닉스가 3월 달에 세계 최초 양산을 한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뒤처져 있다는 모습은 여전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좀 패키징 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 드렸지만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 SK 하이닉스 중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웨이퍼 출하량 증가에 대한 이슈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HBM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웨이퍼 테스터라든지 프로브 카드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장비가 반입되고 내년에 이제 램프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HBM이 처지는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출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웨이퍼 카드의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TSL이라든지 뭐 PMT 이런 종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이제 출하량 증가에 대한 이슈인 거고요. 소재주도 당연히 그러면 좀 좋을 수 있겠죠. 선단 공정 관련된 전공정 네. 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HBM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 쪽에서 완전히 뭐 거절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약간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돌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섣불리 이제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쉽게 이제 HBM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삼성전자 따라간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점수를 분명히 받는 건 맞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관련주들 근데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또다시 급등을 할 것이다 보기에는 좀 쉽지 않고 숨겨진 종목들을 좀 찾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페스나 네페스 아크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노스 관련된 뭐 일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되면서 가는데 근데 아직도 엑시노스 관련된 그 기능에 대한 좀 불안감은 그렇죠. 여전히 좀 아직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작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역시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이 역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작에서 예, 런칭을 잘 못했어요. 그 기능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아까 표를 보여드렸던 게 정말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있겠죠. 지금 아마 방송을 보는 분들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엑시노스 저 기능이 맞아? 저 테스트 결과가 그쵸. 정말 저 스냅드래곤보다 정말 좋은 거 맞느냐라고 아직은 의문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 테스트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잘 돼야죠. 네, 엑시노스가 잘 돼야 또 파운드리 쪽이 삼성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엑시노스를 어떻게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끌어올리는 게 절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가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전반적인 흐름은 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엑시노스가 좋아진다 해도 이제 전체 물량에 다 들어가진 않는 것 같고요. 일부 국내나 뭐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 쪽으로 나가는 쪽이 좀 차별화돼서 어느 쪽은 엑시노스가 들어가고 어느 쪽은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 이렇게 좀 대륙별로 또 다르게 이렇게 제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부품이. 그래서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좀 좋아진다. 성능적으로 좀 뭔가 개선돼서 아마 다음 어떤 뭐 부품들 중에 엑시노스에 대한 부분들이 탑재가 되는 것이 좀 뭐 명확하게 나온다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그 수혜주로서 부품주나 관련주의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튬 관련주로 넘어갈 텐데요. 중국의 CATL 리튬 광산
감산 여파 지속 등의 리튬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중국의 1위 2차 전지 업체인 CATL이 중국 현지 리튬 채굴과 가공 공장 감산에 돌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펌파이 신문이 중국의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CATL 리튬 광석 공장이 현재 채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춘 공장이 춘제 연휴 기간으로 인해서 근로자들 복귀가 늦어지면서 현재 조업이 재개되지 않은 상태로 보도를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이 재개가 되더라도 아마 지속될 것으로 감산이 지속될 것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마 채굴되는 리튬의 양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했고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이후부터 리튬 채굴량에 확연히 감소했다 볼 수 있고요. 공장 재가동 이후에도 감산이 지속될 거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M계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돌리면 돌릴수록 이제 적자가 나니까 네. 못 돌리게 되는 이제 환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그다음 사진 보이시면 리튬에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마이닝닷컴에서 나온 건데 중국의 배터리 생산 업체인 CATL이 중국에 관련된 광산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호주의 리튬 업체 관련해서 주가 급등한 거죠. 호주 최대 리튬 광산 회사인 필바라 마이너럴 일부분이 4.9%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리온타운 관련된 부분에서 리온타운 리소스가 7.7% 급등했습니다. 이게 호주의 리튬 광산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주가가 올라왔고요. 관련해서 이제 리튬 생산 원가가 높은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광산이 전 세계 공급량의 3%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가 멈춰버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호주 쪽에서 이제 관련된 광산이 좀 반사익을 받는다 해서 호주 광산주가 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리튬 가격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일부 이제 분석 자료가 있어서 제가 조금은 발췌를 해봤는데 네. 그 Nihil's View of Data and Information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자료를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향후 리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수요 측면 외에도 채굴 원가 상승에도 주 원인이 있다고 봤고요. 리튬의 매장량은 리튬에 대한 탐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빠르게 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성이죠. 리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 이 경제성이 있냐의 문제인데 역시 이제 석유를 예를 들어보면 지표면에 가까운 유정 또는 심해에 매장된 유정의 채굴 비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는 것은 쉽게 이제 경제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채굴 비용이 높아지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염호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많은 염호들이 분명히 있는데 남미의 건조한 고원지대 그러니까 리튬 삼각지대의 염호의 채굴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요. 광산 경우에도 호주에서 채굴되는 리튬 광석의 채굴 비용이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리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이 높은 염호나 리튬 광산의 채굴량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성이 낮은 광산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높은 가장 높은 경제성을 지닌 염호 광산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죠. 그러면 이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죠? 경제성이 안 좋은 리튬이 개발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기존 광산의 경우도 채굴이 진행될수록 이게 품위라고 하는데 품위는 이제 광석 속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의 정도예요. 네. 그래서 품위가 높은 리튬 정광의 매장량이 소진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광산의 경제성도 계속해서 하락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호주에 관련된 광산 생산 리튬 정광 품위 변화인데 이게 마운트 카틀린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마운틴 캐틀린. 네, 그 보시면은 캐틀린 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품위가 그러니까 광석 속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의 정도가 6.1% 정도였죠. 근데 그게 점점 떨어지면서 5.3%까지 점점 품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실제 사례 보면 호주 광산의 평균 정광 등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주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광산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쪽인데 20년도에 생산됐던 정광 품위가 6%대였는데 이제 지금 작년 2분기에 5.3%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 원가 측면에서 인건비의 상승 같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요. 결국 이제 생산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다음 사진 보이세요. 호주 리튬 광산의 생산 원가 추이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21년 상반기 생산 원가가 톤당 429 호주 달러 정도가 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23년 상반기 생산 원가가 톤당 777 호주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약 81%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품위도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적인 생산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캐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점점 갈수록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리튬과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생산성을 가진 경제성을 가진 염호 광산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은 리튬의 가격이 올라갈 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리엔트 여모나 호주 리튬 강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무튼 중국 쪽의 일부 광산 관련해서 그렇고 오늘 중국 시장에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현물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 선물 가격은 좀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 원가 증가 그래서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이게 수요가 회복이 돼서 수요가 잘 탄탄하게 쭉 올라가서 이게 가격이 반등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배터리 가격은 빠져야만이 전기차 아마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때 말씀드렸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얼리 업데이터들은 살 만한 사람들을 웬만큼 샀다는 거고, 그 지금 수요가 안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제 살 만한 가격권에 와야지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전기차가 지금 보면 오늘도 이야기 나왔지만 뭐 지금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중국 업체도 내리면서 지금 유럽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기차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 내리려면은 배터리 가격이 빠져야죠. 그러면 이제 적정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뭐 한 2-3천만 원 정도 수준의 전기차가 나와야만이 더 팔리겠죠. 뭐 6천만, 7천만 원 그러면은 뭐 손이 잘 안 가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벤츠 사죠. 예금 기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보조금 없으면 쉽지 않은데 보조금은 지금 소진돼서 보조금 정책이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전기차가 적정 수준까지 내려와야지만이 네. 충분히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전기차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의 궁극적인 그 OPM 마진율은 한 자리 숫자일 거예요. 결국 그냥 일반 제조업처럼. 네, 예, 예, 예. 뭐 그래서 한 자리 한 중반 정도, 중반 뭐 한 6-7% 정도 이 정도가 아마 베스트로 아마 결국은 집결이 될 것이다. 그게 베스트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또 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Q가 증가할 텐데 수요가 없는 건 절대 아니죠. 분명히 이제 판매량은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증가가 되더라도 양극재 쪽에 궁극적인 아마 OPM은 아마 한 6-7% 정도 한 자리 숫자에서 아마 뭐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과거처럼 뭐 20% 30%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는 다른 산업처럼 그렇게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요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LFP 배터리 성장에 따른 소재 비중 확대 분석에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오늘 이제 소재 관련된 주 가운데 결국은 이제 CNT나 SI 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 급등했습니다. 뭐 나노 신소재나 JO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저희가 뭐 LFP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약간 오해를 하신 분들이 또 중국 업체 뭐 이렇게 밀어주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아직도 하신다면 그건 정말 오해이고요. 그런 의견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성장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목격되는 것이고 또 국내 배터리 양, 그러니까 삼원계 양극재 업체들도 지금 LFP 배터리를 이제 결국은 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찰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에 관련해서 8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가 유안타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긴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된 그 나노 신소재와 제휴호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LFP 배터리의 기술 방향은 리튬이온 확산 속도나 전기 전도성 개선, 그러니까 저온 특성 개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 향상으로 구분되는데 결국 이제 에너지 밀도 향상으로 되면은 탄소 코팅, 그러니까 CNT라든지 그 다음에 원소 도핑 이게 LMFP라고 하죠. 이렇게 네.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LMFP와 NCM이 같이 합쳐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I 응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튬염 변경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방향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LFP 관련된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더라도 결국 이제 중국 업체가 워낙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북미 이외 지역에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좀 어렵고 그래도 아직까지 북미 쪽에서는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날 시장은 이제 북미 쪽이다 이 보는 건데 북미도 예산 감소 정책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LFP 판매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 저온 특성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은 CNT 탄소 코팅은 고스펙으로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SI 음극이 이제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간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 투자 전략은 SI 음극, CNT 소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장문의 리포트를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SI 음극제 LFP 관련된 부분에서 3원계 EV 적용 확대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SI 음극은 테슬라를 제외하면 프리미엄 EV 정도에 들어간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차종도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뭐 이트로닉 GT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높은 프리미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 완성차 OEM사들의 LFP 관련된 배터리 채택 전략을 보이는데요.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아무리 네. 키우려고 그래도 키우면 너무 흐릿하고 또 이렇게 줄이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보시면은 폭스바겐이 지금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LFP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르노 같은 경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란티스 같은 경우도 LFP 관련해서 이제 좀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BMW도 지금 이제 들어간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보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드, GM, 그 다음에 테슬라, 뭐 리비안 등등이 이제 지금 관련된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시기적으로는 한 25년 정도로 대부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내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LFP 안 쓰는 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LFP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할 거다 보는데, 물론 이제 물량 자체가 이제 3원기하고 생각했을 때 엄청 클 것이냐, 그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방향성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글로벌 양극재 종류별 시장 점유율 현황 전망인데요. 두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옅은 푸른색이 이제 지금 LFP 관련된 쪽이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이제 삼원계 쪽이 보이고, 뭐 기타 쪽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양극재 종류별 시장 점유율인데, 역시 보시면은 삼원계가 조금 이제 점유율이 밀리면서 LFP가 좀 더 올라오는 쪽으로 이제 평가를 했죠. 네. 유한타 증권의 분석입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LFP 배터리 적용되는 게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소재가 역시 이제 CNT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이오 같은 경우가 아마 4분기 중국 고객사 비중이 확대되면서 작년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연간 중국 고객사 비중이 12%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제이오가 상당히 좀 형성을 하고 있다 이 맞고요. 네. 그전에 프리미엄급 차종에만 적용하던 중국 고객사들이 보호평 적용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주목을 할 만하다 이렇게 봤고요. LFP 배터리 양극 도전제 비율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게 카본 블랙과 그다음에 MWCNT가 이제 멀티 월 CNT이고 그다음에 TWCNT는 탄소 나노 튜브 CNT인데 이게 보면 비중이 아마 카본 블랙이 7.8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 정도가 아마 지금 보면 멀티 월 쪽이고 0.2%가 이제 탄소 나노 튜브 쪽으로 추정되는데 역시 이제 이 부분에서 향후에 탄소 나노 튜브 이제 CNT 이 부분에서 TWCNT가 점점 비중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와 J5 정도를 보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실리콘 국제 기업의 양산 현황인데 보시면은 뭐 대주전자재료 등등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BTR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가 오른쪽에 삼성 SN이나 뭐 파나소닉 등등 나와 있으니까 고객사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CNT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뭐 파우더 기업 쪽으로 좀 나와 있죠. 그래서 LG 화학도 나와 있고 J5 등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나노 신수지와 J5가 왜 이제 주목을 오늘 받았는지 좀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뭐 댓글창에 뭐 3%가 중국 돈 받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중국 돈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리포트 우리가 냅니까? 내는 거 우리가 가져와서 분석하고 읽는 건데,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맞잖아. LFP로 전기차 가격 낮춰가지고 가겠다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올 때마다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잖아 있으신 것 같아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니까 네. 또 오해하실 분들은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해도 오해를 하시는 거고, 다만 감정은 주식에서 전략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좋은 말이네요. 감정은 전략이 아닙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뭐 이 정도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원래 부장님이 이런 거 말씀 안 하시는데, 근데 뭐 사실 저희가 뭐 해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그런 분들은 항상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3분 남았는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뒤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있고 조선기자재 있는데 어떤 거 갈까요?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네, 뭐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네.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거는 자료는 없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관련된 그 TV용이죠. LCD 생산 중인 중국 광저우 공장을 중국 업체 두세 곳에 매각하기 협상하고 있다. 뭐 BOE라든지 역시 네. 이제 군침을 흘리겠죠. 그리고 이제 CSOT, 차이나 스타가 이제 또 군침을 흘릴 거고. 그래서 아마 국내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LCD는 좀 아니지 않나. 이제는 뭐 그쪽에서 결국 빠져나와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가보면 저도 TV를 이제 일부러 구경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OLED TV 좀 네. 이렇게 얼마나 좀 살만한가
저도 이제 뭐 가격이 괜찮으면 사고 싶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LG OLED TV를 가보니까 뭐 77인치, 83인치 이렇게 돼 있고 OLED가 이제 가장 높은 TV로 이제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면 뭐 77인치 정도 사는 거고 83인치로 넘어가면 인치 수가 많이 안 큰데 네. 차이가 안 나는데 확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물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LG도 이제 LCD 쪽 그거는 이제 이미 중국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제 접는 분위기고 당연히 이제 OLED 쪽으로 대화면 OLED로 간다. 네. 그래서 봤는데 아 역시 이제 TV는 OLED TV나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돈이 비싸서 이제 좀 손이 안 나가지만 가격이 적정하게 내려오면 꼭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용 화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위양서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일단 LCD를 아마 뭐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매각 수준에 밟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고요. 네. 이제 광저우 공장은 한국 기업이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는 마지막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사업을 접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도 매각을 하면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한국산 대형 LCD 패널의 시대가 이제 저무는 거죠. 이제 OLED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대형 LCD 사업에 손을 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이렇게 소형 LCD와 OLED 패널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당연히 재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조사 기관인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4분기 지난해 4분기 OLED 패널 출하량이 2억 9,200만 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 그리고 전분기 대비 41% 급증했다 이야기 나오니까 결국은 뭐죠? 이렇게 되니까 OLED 쪽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LED 관련 쪽으로 해서 뭐 필옵티스나 덕산 네록스, 뭐 EST, PNHTEC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LCD 시대가 저물다 이런 이유 때문에 OLED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언제 가요? 줄까요? 네. 뭐 이제 제가 만나뵌 LG 디스플레이 연구원도 계신데요. 네. 좀 만만치 않은 환경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 작년에 되게 힘들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변환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 아직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WOLED를 뭐 LG 쪽 걸 사간다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죠. 네. 뭐 사간다 이야기 됐다가 뭐 물량이 뭐 아니다 맞다 뭐 이야기도 많지만 이제 전체 캐파를 이제 다 못 돌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뭐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전체 캐파를 하려면 지금 이제 LG 자체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이 이제 어디에 이제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삼성이 조금 가져가줘야 말이 되는데 사실 OLED TV나 이런 걸 보면은 삼성 쪽의 라인업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삼성도 이제 좀 WOLED에 대한 니즈가 좀 있다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쪽에서 좀 구매를 해가면. LED 디스플레이는 이제 적정한 어떤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좀 정상화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뭐 그때 뭐 300만 대 이상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네. 그게 이제 한 번에 가져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가져가더라도 순차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천천히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LED 디스플레이가 아주 좀 긍정적으로 바로 지금 보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다만 빠지는 폭은 좀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반영된 폭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는 여기에서는 좀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릴 만큼 내렸지만 또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이슈이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 보내드리면서 뒤쪽에는 핵전쟁 날 수도 있다. 요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시황을 준비해 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이 자료 신의 자료실 오늘은 꼭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신의 자료실 가셔서 이 내용 한번 리포트 싹 정리하신 거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일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